가장 중요한 것은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질문 큐. 첫 번째 그 예측한 구조를 어떻게 검증하냐? 그러면 이제 캐스비라는 대회에서는 물론 이제 곧 실험적으로 구조가 밝혀질 걸 알고 있는 단백질에 대해서 예측을 하지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실제로 적용할 때는 그러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예측한 구조가 맞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고 이걸 이용을 할 거냐 뭐 이런 질문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구조 전체에 대해서 구조를 푸는 거는 힘들 수 있어도 간접적으로 이런 구조를 가졌을 때 가져야 하는 성질들에 대해서 간단한 실험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부분에 아미노산을 변형시켰더니 구조가 바뀌었다든지 뭐 이런 실험을 통해서 간단한 검증을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응용하는 연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크라이오 EM 그 극좋은 전자현미경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뭐 이것도 역시 그 기존의 엑스레이 그 엑스선을 이용한 구조 결정법보다는 훨씬 더 편리한 많은 그 좋은 도구이긴 하지만 여전히 그 단백질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백질을 얻는데 또 단백질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백질은 예를 들어서 세포막에 파묻혀 있다. 그러면 이 세포막에 파묻혀 있는 단백질은 이거를 다시 분리를 하면 이건 이제 세포막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화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이런 식으로 그 단백질을 자체 어떤 그 기능을 하는 상태에서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물론 이제 세포막이 있는 환경에서 하실 수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가 있고 시간이 이제 많이 걸릴 수가 있고요. 실제 시료를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들 수가 있죠. 그리고 비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시간 외에도 이제 많은 이제 비용이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아까 이제 크라이오 EM 얘기하시면서 우리나라에 아직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그 이 과학에서 어떤 그 굉장히 좋은 연구, 첨단 연구를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그 기반 그 시설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사실은 계산학 쪽에서도 사실은 이 계산들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위해서는 컴퓨팅 자원이 사실은 많이 필요한데 사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고는 하지만 컴퓨팅 자원에 그러한 그 기초학에 쓰이는 컴퓨팅 자원에 있어서는 최근에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일본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이 연구를 위한 그러한 그 인프라 기반 자본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 저희와 같은 그 과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이제 머신러닝이 나오기 전에 이제 전통적인 방법은 이제 그 방금 질문해주신 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물리학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방법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물리학 법칙에 따르도록 이제 분자들이나 혹은 이제 전자들이 이제 움직이도록 해서 이제 분자가 어떤 성질을 가질 것이냐 이런 걸 예측을 하는 것이었는데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양자역학적인 법칙이나 이런 물리학적인 법칙들이 이제 그 분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점점 계산량이 이제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것들이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지만 원리적으로는 맞지만은 현재의 컴퓨터로도 현재에 있는 슈퍼컴퓨터로도 사실은 이제 분자가 한 원자가 한 50개, 100개 이상이 되면은 계산을 하나 끝내는데 막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몇 년이 걸릴 수도 있고 너무 그런 이제 물리학 법칙에 따라 계산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제 머신러닝 방법을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알아내는 데는 조금 부족하지만은 그냥 실용적으로 이제 그 데이터로부터 이제 학습을 시켜서 원리는 잘 모르지만 이제 기존에 있는 분자들이 이렇게 움직이니까 얘도 비슷하게 움직일 거야. 이제 이렇게 이제 실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어떤 그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는 이제 그런
원리 기반을 한 프로그램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이제 보완적인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머신러닝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런 그 원리 기반의 프로그램들은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석철 교수님 뭐 덧붙일 말씀이 있으신가요? 그 데이터 학습하는 그 머신러닝에도 그 원리가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것이요. 그 어떤 인풋을 넣느냐 이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알파폴드 같은 경우에도 그 기존에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그 서열의 그 진화 법칙이라든지 서열 정렬이라든지 그런 그 기존의 그 어떤 이제 그 과학적인 지식이 중요한 인풋이었거든요. 그런 인풋이 없으면 훌륭한 아웃풋이 나올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원리를 잘 알므로써 그 머신을 훈련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될 거라고 또 생각하는 것을 이제 한번 덧붙이겠습니다. 그 저도 개인적으로 아까 다시 알파고 얘기를 좀 돌아가보면 제가 바둑을 직접 두는 사람은 아니어서 잘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지만 알파고랑 알파제로가 나온 다음에 그럼 앞으로는 이제 그 사람들이 바둑을 둘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제가 들은 거는 이제 알파고가 그러니까 보여준 거가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바둑을 두면서 둘 수 없었던 수를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를 새롭게 배워서 그 바둑을 더 재밌게 둘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준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이용해서 화학에 적용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그 단백질 구조 예측을 알파폴드가 했을 때 그 알파폴드가 예측한 결과를 보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그 화학에 대한 분자 구조에 대한 어떤 새로운 원리도 우리가 거기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더 우리가 화학을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거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일단 그 AI를 학습을 시키려면은 일단 이제 데이터가 많이 필요를 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아까 이제 석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AI 학습을 효율적인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넣어주느냐가 중요한데요. 결국에는 이제 그 분자를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넣어줄 때 어떻게 표현을 해서 이제 넣어주느냐. 사실 이제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이제 넣어주느냐. 그러니까 분자를 혹은 이제 2차원의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넣어주느냐. 혹은 이제 분자를 어떻게 이제 1차원으로 잘 표현을 해서 텍스트로 잘 표현을 해서 넣어주느냐 이런 것들도 이제 중요한데 사실 이제 그 분야도 사실 이제 현재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분야이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에게 분자를 어떻게 컴퓨터가 알아먹을 수 있게 이제 잘 설명을 하느냐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어떤 이제 중요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뭐 특별히 정답은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사람들이 AI가 많은 걸 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시도해보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얘기도 좀 이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그룹은 이제 돈이 많고 컴퓨터가 많고 어떤 그룹은 이제 좀 이제 그냥 가난하고 이제 조그만한 연구 그룹인데 이제 그게 이제 페어하냐.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 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조금 불공평하지만은 또 현실적으로 이제 누가 얼만큼 썼느냐를 이제 각자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고 현실적으로 그걸 이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이제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일단 해보자 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네. 그런데 이제 이번에 그 알파폴드에서 한 가지 놀라웠던 점은 이제 제가 알파폴드를 만든 사람들과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이제 자기네들 이제 그 컴퓨터 자원을 많이 쓰진 않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컴퓨터 지금 그 보여준 단백질 구조 하나를 이제 예측을 하는데 대략 한 그 컴퓨터로 한 4, 5시간 정도 이렇게 돌렸다고 하는데 컴퓨터도 이제 아주 큰 슈퍼컴퓨터가 아니라 그냥 이제 학교에서 보통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컴퓨터로 이제 많이 했다고 하는 점이 좀 놀라웠습니다. 아, 예, 세포 내에서의 그 환경과 우리가 그 실험 구조를 결정할 때 사용하는 실험적인 환경이 분명히 다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실험하시는 분들은 그 뭐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의 성질이 세포 내에서 가져야 하는 그런 성질과 동일한지를 이제 확인하는 거를 항상 가요. 뭐 동일한 액티비티 어떤 액티비티가 있으면 이제 확인을 같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측을 할 때는 또 다른 환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 예측을 할 때 이미 우리가 많은 그 구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데이터를
인풋으로 해서 그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구조들이 실제 환경과 비슷한 뭐 그 액티비티를 가지고 단백질로서의 그 작용을 하는 그런 단백질에 대한 구조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이제 포함이 돼 있다고 할 수는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항상 그런 위험성과 문제점이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고 이제 연구에 활용을 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